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일어난 전세 피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집주인 부부입니다. 경찰이 이 부부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집주인 부부와 지난해 6월 1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A씨. 같은 달 같은 면적 매매가는 1억 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나 났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을 계약 1년 전 1억 원에 샀는데 최고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전세가가 더 높아진 매물을 골라 오피스텔을 250채까지 늘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 돈 없이 집을 사서 어떻게 보면 미리 다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주인을 아는 동탄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 갭투자로 해서 그럼 누가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한 번에 여러 채를 구입하려고 했으니까 전세가가 더 높은 매매를 급하게 파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물건들만 매매들은 안 했어요. 사러 다니니까 걱정돼서 그분은 독특하게 그 부동산 하고만 거래를 해서요.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집에 세금까지 떠안게 됐다는 피해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된 상황. 경찰은 집주인 부부와 계약을 대리했던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다세대 주택 380채를 사들여 보증금 140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조직적 전세 사기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